내가 오늘 이 단에 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옥 있고 천국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 꿈속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세 번째 하늘 가서 영혼이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걸 가리키는 자가 없인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서만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본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난 절에 다녔고 무당을 섬기고 그러던 집안에서 장손으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선 속에 흐르는 전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누르면은 담화에 불이 들어올 때, 아, 전기라는 게 전류가 흐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증거한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오늘 밤에도 조금 전에 여러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것이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를 믿어요. 왜 믿어야 하느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히 사는 나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멸망했을까?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다 고장날 때는 반드시 그 차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게 구원이라는 건 물에 빠진 걸 건져내고 웅덩이에 빠진 걸, 병에 빠진 걸, 고통받는 걸, 괴로운 걸 건져내는 게 구원인데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을 구렁에 갖다 집어넣은 영적 존재, 바로 마귀의 추종자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보지는 못하는 걸 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저 영적 존재 귀신이라는 걸 잡아내라. 이걸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려고 다녔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가시가 찔렸으면 도저히 뺄래 뺄 수가 없는데 온몸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가시만 빼면 온몸이 기쁜 것처럼 인생의 가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추종자 귀신이라는 걸 가르쳐주러 단에 섰다는 것입니다. 가시만 빼내면 편안한 것처럼 귀신만 쫓으면 행복이 따라다니는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려라. 이 악한 것들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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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다!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동하는 거. 너 하는 일 방해한다. 난 너 죽이고 싶어. 난 너 죽이고 싶어. 야, 너 왜 믿어?
죽이래 이놈아. 야, 너 잘 알잖아. 너 너 잘 가. 아빠는 이년 남편 죽이려고 그랬다. 이년 남편 내가 죽인다. 더. 이년 아니야. 남편이. 가.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안 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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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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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만나나 오지. 검식하고 만나지도 않고 만날 검식하고. 넌 누구야 귀신아? 나 누구네? 나 아버지다 왜? 언제 죽었어? 아버지다 나 7년 전에 죽었다. 7년 전에 죽었어. 무슨 병으로 죽었어? 왜? 무슨 병으로? 간암으로 죽었다. 간암? 간암으로 그래? 너 누구 들어와 있어? 나 만호 몇 놈이 들어와 있어? 자 이제 간암을 가져 떠나야. 네가 떠나면 병은 낫겠어. 아이고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지어줘. 자 소리를 지르자. 캬 Hallelujah!
남편이 올라오고 있어요. Está subiendo marido de ella. 남편이 아내를 태워 가지고 다녔는데 bueno, 남편이 앉아요. Él siempre ¿cómo se llama? Manejaba la silla de ruedas. Ahora siente que se rueda acá. Marido siente que se rueda. 이제 아내가 남편이 끌고 다녔는데 이제 아내가 올라. El esposo va a empujar esa rueda. Aleluya.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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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주다. Buen спасите. Buen спасите. Я знаю, что рак ноли. Я знаю, что мне рак. Я знаю, мне рак ноли. Сколько лет? С 90-го года. С 90-го года, где? С 70-го. С 90-го года. Рак. С 90-го года. Я знаю лично. Давайте развяжите это. 10 лет у него рак. 10 лет рак.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En el nombre de Jesús. 사랑하는 아들아. Amado hijo. 예수님이 너를 고쳤어. Jesús sanó. 이제 걸어. Camina. 걸어. 예수의 이름으로.
Me sigo utilizando para entregar su evangelio a toda aquella tierra. Que Dios lo bendiga. Está guiando en el gusano más chiquito. Él tiene que entregar a su hijo como pastor. Amén. Amén. Y ahí existe el temor al coche del barrio. Verdad, ella su corazón, verdad, tiene sincero y aclara oxígeno. Jesús dice: hijo mío, traiga yugo. Traiga mi yugo. ¿Alguien tiene muleta? ¿Alguien tiene silla de rueda? Tuvo de oxígeno tan pesado. Y pesadísimo. Sin este ya no puedo vivir. Pero, hijo de Dios Jesús, levantó gente muerta. Cuando ella cree en Jesucristo, ve la gloria del Señor. ¿Tú crees que tu Señor te sanará? Amén. Amén. Señor misericordioso, yo puse en mi mano el nombre poderoso de Jesucristo. Señor, bendice a ella. Señor, bendice sus pulmones. Le da todo orden a los cuerpos. A través de su piel recibirá sanidad, recibirá poder, recibirá unción, recibirá el Espíritu Santo. Recibe donde lengua, recibe. Hola, cara, mi sienta la valería bastante. Recibe donde palabra. En el nombre de Nazaret Cristo, demonio, ¿por qué molestando a ella? ¿Por qué molestando a ella? Mira, pastor. Mira, pastor. Demonio, demonio. Amada hija, a través de tu fe, le sigue sanidad. Amada hija, ya tú recibirás nueva toda respiración. Ya tu fe recibirá todo nuevo. Recibirá mucha bendición del Señor. Amén. Tú tienes fe. Tú crees que Jesús te ha sanado. Quítate oxígeno, quítate manguera.